공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봉유설의 이수광이었고요. 1614년입니다. 동동주, 부의조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 이하에 보면 술에는 범죄, 부의가 있다라고 한다. 그래서 호세 사람들이 술을 가리켜 로그인이 한다. 주례, 범죄, 주에 보면 범이란 술이 익어서 지꺼기가 동동 뜨는 것이다 라고 했다. 지금의 찹쌀로 술을 빚어 익혀서 맑게 되기를 기다려 술 지게미를 조금 띄운 것을 부의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